어우, 조심해야 돼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안녕. 언니야, 어머니야, 빨간 구두. 이제 날씨가 정말로 많이 풀리지요. 세월이 이렇게 참, 그죠? 봄은 봄대로 또 이렇게 금방 왔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 여름이거든, 그죠? 예,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어르신들한테 입에 맞지는 않지만도 그래도 우리가 아침부터 정말로 우리는 음식을 함을 쓰는 거는 절대로 두번 않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건강을 위해서 돈이 좀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요즘 저 감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? 걷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복제를 했는 거 알죠? 설거지까지 다 원래 해서 절대 그 감기 하시면 안 됩니다. 깨끗하게 닦아서 그저 그리고 여기서 우리 최병식 회장님도 연세가 많은 것 같은데 어르신 어르신하고 이렇게 늘 봉사하시는데 고맙죠?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봉사자들 다 고마우시죠? 그래도 이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이분들에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고맙습니다. 근데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쳐주면 더 고맙겠습니까? 최세연 가수님 오늘 봉사하고 계세요. 항상 열심히 봉사해 주신 우리 최세연 가수님 사랑합니다.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쪽으로 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매주 월요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. 어르신들 한 끼의 행복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저희도 끝나고 어르신들 다 드시고 나면 저희도 함께 먹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수고 많으세요. 예쁜 가수님. 밥 세 통 했습니다. 배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설거지를 합니다. 여기에 수돗물이 있어요.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깨끗하게 닦아요.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합니다. 한 끼 실은 사랑 실은 한 끼 행복 대한민국 소프트젓 봉사단 고생하셨어요. 이제 이렇게 다 끝난 거예요.
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반찬 줬어요. 반찬. 반찬 줬어요.